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셀터와 안내 표지판이 좁은 보행로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대한 도로 표지판 지주가 좁은 보행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도로가 약 1m 정도 증설되면서 도로 표지판 지주를 그 위치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고도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표지판 지주가 좁은 보행로를 다 차지하고 있죠. 다음. 네. 보행로상 지작물은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봇대, 통신주, 가로수, CCTV 지주, 소화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천시의 전봇대와 통신주는 약 2만 6천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 점용료 수입은 연간 1,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한국전력 전봇대가 1만 7천여 개에 점용료가 약 710만 원, 전봇대 한 개당 연간 420원입니다. 1일로 치면 1.15원 정도 됩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점용료 수입 대비 우리 시민들이 겪는 보행로상 불편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불과 반경 500m 내지 1km 이내에서 관측 가능한 온도신권의 보행로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보행로가 좁은 온도신에서는 걸어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특히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봇대와 통신주는 전기에너지와 통신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산업활동에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의 안전한 보행통행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의 모든 보행로, 특히 원도심권 보행로 상의 지장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철거와 이설 혹은 전선 지중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니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안측과 바깥쪽에 경사가 옆으로 이렇게 급경사들이 있어서 동절기에 미끄럼 사고 또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가로등과 보안등이 이 하절기에 나뭇가지가 부서지면서 그 나뭇가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의 높이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가인협회 건물의 문제점과 이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노가인협회 사무실은 현재 부천시 상의로 39번길 7-20 상동에 지상 3층 건물로 각 층의 면적은 120평방미터, 약 35평이며 1층에 농아인협회 사무실과 투어통역센터, 2층에 복사골 농아인센터와 무료급식소, 3층에 한국수어교육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아장애인 단체시설입니다. 현재 350여 명의 등록회원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타 장애인과 달리 제 생각에 농아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입니다. 또 하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농아 장애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아인들은 수어를 통해 농아인들끼리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일 수 있는 거점은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천시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위치상으로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편이 없는 부천시 최외곽인 이인천과의 경계지역에 있으므로 소사, 오정권역에 거주하시거나 고령 노약자 농아인들이 협회를 방문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위치가 일반 주택지 내에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현장 사진을 봐가면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형 3층 건물입니다. 다음.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 내부 먼저 하겠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급경사로 1층과 2층, 2층과 3층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사진. 네, 이렇습니다. 다음. 한 계단 높이가 30cm도 넘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좁은 공간에 책상에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망졸망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다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급식도 해야 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조리를 해야 되는데 주방시설이 턱없이 가정용이어서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35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도저히 안 되고 이 좁은 공간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컴퓨터실이라고 합니다. 교육실입니다. 다음. 네, 제일 큰 감각인데
약 24명이 정도가 최대 앉을 수 있는 탁자형으로 배치했을 때 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가정용 작은 방 정도 되는 방인데 여기에 앉아서 이 강의도 듣고 또 서로 만남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2교육실입니다. 좁으니까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앉아서 뭐 부족하면 이쪽에 탁자를 하나 더 놓으면 강사의 뒷모습을 보고 수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네. 먼저 다 보여드렸습니다. 건물 구조상 당초 두 용도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2층 및 3층은 일반 가정집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이 호소하고 또한 계단이 가파르고 승강기가 없어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이용 상황에 있어서도 1992년 입주 초기와는 달리 27년이 경과된 지금은 사업들은 늘어나고 회원들은 고령화되었고 상담시설, 급식시설, 주차시설 등 각종 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사무실과 강의실, 교육실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또 급식을 위한 주방시설들도 비좁고 열악한 데다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한지라 매번 설치했다 치웠다 하는 무거운 좌식식탁에는 좌식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관절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바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아인의 특성상 이분들은 서로 마주 보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공간이 큰 방, 작은 방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좁은 방한 책상에 대여섯 명만 앉으면 꽉 차게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둘러앉아 수어로 이루어지는 강의나 교육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강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발생합니다. 더구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서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농가인 협회 사무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찾아가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 해결을 위해 현재의 부천시 농아협회 사무실을 매각하거나 교환, 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리적으로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불편한 사항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물 확보나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농아인 회장님과 그 직원입니다. 이분들께서 제가 갔을 때 시장님께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피커가 필요 없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통역하면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농아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드린 고행무상 시장물 준비와 농아인협회 사무실의 적정 위치와 용도에 맞는 곳으로의 조속한 이전에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부천시 공직자로서 시민들과 나라의 일생을 공헌하시다가 이번 달에 자랑스럽게 퇴임하시는 모든 공직자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애정을 담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